네, 법인영업 11번째 강의 보시죠.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법인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퇴직플랜부터 시작을 했죠. 1990년대 후반, 99년도에 누가 저한테 제가 교육하는데 이런 말을 물어보십니다. 법인이 계약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98년도 무렵인데, 그때만 해도 법인이 계약자가 된다는 건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인 거죠. 그때 법인이 계약자 되는 거는 종업원 단체보험 요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법인은 아예 우리의 고객에서 제외시켜 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계약자로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플랜이 뭐냐면 퇴직금이었죠. 어차피 회사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퇴직금의 한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면 2012년도부터입니다. 정관상에 이게 사적자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관상에 사규를 정해서 회사가 임원의 퇴직금을 10배를 주든 20배를 주든 회사가 돈이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정하는 거 이런 거는 법이 관여를 안 했던 시절이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회사의 정관에 보시면 사규에 임원 퇴직금 규정해가지고 퇴직금을 10배로 한다, 20배로 한다 한들 그거는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인의 임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배수 막 10배, 20배 만들어주고 그거 만들어주는 대신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죠. 한동안 많이 갔었죠. 그게 무려 한 10년 이상 가까운 세월을 퇴직금 하나만 가지고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2012년 1월부터는 퇴직금은 3배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3배란 말은 세금 면에서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만약에 예전에 10배라고 사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퇴직금 받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세금의 싼 걸로 가는 거는 이때는 3배만 퇴직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나머지 초과된 7배 있죠? 요 7배는요? 요거는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한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20년부터는 2배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